윤희야,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니? 좀 어려운 질문인데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누구? 안녕하십지 쓰라네 윤희야 카나카나야 반갑 브로콜리 너 죽고 싶니? 갑자기 면전에다가 브로콜리 이러니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안 왔네 내가 무슨 분노 조절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브로콜리 싫어하잖아 브로콜리는 별로 안 좋아하지 그치? 됐다 야 뭐야 간나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야? 네가 먼저 했잖아! 나 이거 간나한테 하는 거 아닌데 나 윤희야 하는 거 아닌데 간나한테는 이거 카타 할 거 아니지? 어! 어떻게 알았지? 어떻게 알았지? 너 내 뒤에 살고 있니? 와, 오늘은 이제 윤희윤이랑 파워 머신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윤희야 나니? 여기 윤희의 은지 붙어있어 아 윤희 그거 안에 안 나와 몇 번 말해야 되는데 미안해 칸나도 안 나오잖아 어어 신경쓰이는데 이거부터 좀 할까? 아 더럽다 더러워 누구 거야? 가쪽 거 아니야? 그래서 윤희 씨는 요즘에 어떤 생활을 보내셨나요? 요즘에는 아침에 작업하면 네. 일어나는 생활이 중이고 밥을 뭔가 잘 못 먹어서 살을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바리콜리에 나갈 수 있는 정도? 모델은 아 모델을 나갈 수 있겠다고? 그거 생각해서 혼자 워킹 연습하는 중 집에서 아니 그걸 왜 집에서 하는 거야? 뭔가 윤희 혼자 집에서 패션쇼 하는 거 좋아하거든 뭔가 가지고 있는 옷을 이상한 게 입고 파리 컬렉션처럼 멋있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 나도 껴주라 뭔가 스타도를 목에 입어 그러면 이제 선물처럼 된단 말이야 이제 파카를 다리에 입어 파카님을 다리에 입는다고? 너 뭔 소리고 그래서? 그래서 혼자 패션쇼 하는 게 윤희 유행이에요 아, 요즘에 칸나는? 요즘에는 음식 같은 거를 시키는? 윤희도 알겠지만 나는 많이 못 먹어서 과일 같은 거? 최근에 딸기를 시켜 먹었거든 딸기 맛있지 근데 그거 딸기 미르크랑 같이 먹는 거 해봤어? 그게 뭐야? 먹고 싶은 만큼 딸기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잖아 아 딸기 뷔페? 그래 가서 미르크랑 초콜릿이랑 같이 먹는 거 진짜 맛있어 그런 데도 있어? 응 있어 나 밖에 안 나가서 모르겠네 한국에서는 근데 뷔페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이랑 좀 다르게 음식도 이제 먹을 수 있지만 디저트들이 좀 많이 나열되어 있어 아 그래? 그쪽에 혹시 초콜릿 또 펀드도 있나? 있지 오! 나중에 같이 가자고 누구? 응 가자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? 지금 1%가 안 됐다는데 1%는 냅둬 나 샤워 시켜줘 윤희야 오케이 머리 어깨 손 다리 가슴 꼬리도 좀 닦아줘 엉덩이 어때? 아, 저 어디 하니? 뭐 있지? 나도 해줘 얼굴 오빠 윤희 꼬리 엉덩이 엉덩이 하고 이제 어깨 뒤통수 대가리 이렇게 맞습니다 이거 사장님 말해도 된다고 말했으니까 말할 건데 윤희 한국에 이사 갈 겁니다 아 맞아 윤희가 우리 집 옆집으로 왔으면 좋겠어 근데 저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중 근데 그걸 생각하는 거야? 목소리가 윤희 노래하는 것도 다 들리잖아 윤희 부끄러워요 그거는 방음부스에서 해야지 가끔 이제 야 윤희야 나 청소하는 거 도와줘 하면 이제 와서 나 이거 한국어 알아 잔디 맞아 쿠사 그거 드라마 있잖아 잔디야 하는 꽃바람. 아 맞아 야 잔디 잔디 잘 타 너 뭐야 나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약간 윤희랑 칸나가 그 꽃보라색의 그 학교에 갔으면은 우리 약간 그거 아니야 돈 많은 옷 가네모찌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럴까? 윤희사마 오늘 뭐 할 예정? 오늘은 루이비통 새로운 컬렉션 싸러 가려고 아 그래? 네
유니사마와 오늘 저녁은 뭘 먹을 예정일까요? 오늘은 초콜릿 펀듀 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준비해줄 것 같던데요. 초콜릿 펀듀? 그게 뭐야? 싼 거 아니야? 어? 그러면은 갓나사마는? 뭐 평범하게 출장 뷔페랄까? 역시 갓나사마. 근데 이거 전서가 이렇게 쉬운 거면은 유니도 이렇게 할 건데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잖아. 그치? 이렇게 한 번으로 깨끗하게 해주를 뭐 있었으면은 유니도 할 건데. 아니 있어도 안 할 듯? 바로란트도 해야지 뭐. 바로란트 리그 오브 레전드 반드시 가야지. 씨. 근데 신기하다. 처음부터 뭔가 어떤 게임을 해도 잘하는 사람 있잖아. 쟤는 아닐까? 쟤는 이지. 뭔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도 좋은 것 같은 느낌? 뭔가 센스가 좋잖아. 아 센스가 좋아서 머리도 똑똑해 보인다. 뭐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시나요? 그거는 아니야. 근데 유니보다 똑똑해야 될 것 같아. 유니가 바보라서. 그래? 난데? 허? 난데? 혹시 계산 같은 것도 빨리빨리 할 수 있어? 그럼. 진짜? 58에? 영주 로그 하지마? 고주용 58에 48인지 뭐야? 아 내 사람한테 왜 그래? 야 내 살이면 다 되는 줄 아네? 인생에 쉽니? 저 생각보다 쉽더라. 그래? 인생에서 햄버거는 뭘까? 햄버거는 뭐냐고? 칸나한테 햄버거는 뭐야? 아 햄버거? 나는 노래? 노래를 하고 있을 때가 행복해? 네,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거? 그게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. 근데 윤희도 뭔가 그래. 윤희도 노래 못하는데 이렇게 좋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. 못하는 건 아닌데? 왜? 너무 못다는데. 아니야. 근데 생각보다 뭔가 좋아해줘서 너무 행복했어. 아니, 내가 이제 윤희가 옆집으로 이사하면 내가 감시해야겠다. 윤희 집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. 수수들아 나에게 맡겨. 내가 윤희 감시할게. 자잔 올 것 같던데 윤희 집에. 윤희야! 전화 왜 안 받아? 싫어 도망가버리기. 아, 나 진짜 멀리 사야 되겠다. 저랑 윤희랑 같은 집에 살면 어떠냐고요? 그러면 윤희 저때 먹었던 거 설거지 해! 이럴 것 같아. 어제 먹었던 개꾸잖아 이거! 이런 식으로. 나도 근데 방 청소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각자 살면 좋을 듯? 윤희야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니? 좀 어려운 질문인데. 나는 일단 목표가 있거든? 나는 이제 아티스트 같은 느낌? 노래하면 칸나지 약간 뭐 이런 느낌? 힘들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진짜 최고가 아닐까?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유니 반성 보고 웃고 뭔가 슬픈 것도 감옥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반성을 하고 싶고 열심히 하는 것 보고 아,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.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. 아 다행인데? 99에서 안 넘어가네? 우리 마음이 더러운 건가? 이윤이 마음이 더러운 건가? 나 청소해줘! 오케이. 근데 윤희는 순수한 유니콘 아니야? 너 더럽혀진 거야? 그럼 칸나인가? 미안해 내가 윤희를 타락시켰어. 나이스! 싱가라메시메시메시메시메시메시. 뭐라는 거야 너? 이거 몰라? 몰라 그 뭐야? 무슨 소리야? 아 진짜 이렇게 해. 싱가라메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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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? 응. 그럼 오늘은 파워워시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을 윤희랑 해봤습니다. 좋았습니다. 왕.